3초 안에 좋습니다. 네, 됐어 그러면. 나 엉덩이 꼴 보였냐? 그럼 모자이크 해줘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, 포항대게입니다. 저랑 같이 이제 풋살하고 있는 아우가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다 저 시켜먹는데, 여기 맛있고 사유질도 좋고 사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포항대게고요. 그리고 가격은 이제 키로에 지금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마리 1.5kg 9만원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. 회비가 좀 별도로 있는 게 좀 아쉬워요. 그래도 뭐 맛만 있다면 또 우리가 회비 정도 또 쿨하게 또 쏴줄 수 있으니까, 네, 한번 시켜봤습니다. 이제 쪄서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 부분을 한쪽을 쓱 잘라서 최대한 살을 살린 다음에, 살 수율은 지금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살 수율은 좋습니다. 좌사사 홍게를 먹을 때 좀 짜고 그렇잖아요, 여러분들. 진짜 그 짠맛이 1도 없네, 진짜. 집에서 쪄드시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쪄서 좀 보내주시더라고요. 살은 지금 거의 꽉 찼어요. 수율은 굉장히 좋습니다. 살이 물렁하지도 않고 탄탄한 게. 자. 빨리네. 살이 이렇게 좀 붙어 있구나, 이쪽 안으로. 이거 까실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 장갑을 끼시면 이제 좋은데, 잘못하면 이제 껍질에 다칠 수 있으니까. 이 젓가락으로 해서 아, 짠한 게 맛은 좋네. 이 부분도 버리면 안 되죠? 먹어야지 다. 이렇게 빠지는 거. 알뜰하게 다 먹어야지. 귀한 건데. 이쪽 아래쪽 발은 조금 빈 살이 좀 있네요. 이쪽 살은 거의 살이 거의 꽉 차 있는데 여기는 조금 살짝 비어 있어요. 한 80%? 80% 정도 있고. 좀 빠진다, 빠니까. 자르자. 아, 찌개발 맛있다, 이거. 3초 안에 좋습니다. 네, 됐어, 그러면.
나 엉덩이 꼴 보였냐? 그럼 모자이크 해줘. 사사사. 한 방에 나왔어. 아, 야 거의 이거, 야 내장이랑 살수율이나 이런 맛이 거의 한 박달대기급 되는 것 같은데요. 와, 내장 이거 밥 넣어서 먹어야겠다. 밥이 있나? 밥이 없네. 아, 쌀도 없고. 그냥 한번 먹읍시다. 좋아다. 야, 이거 진짜다. 오야. 젓가락을 좀 후벼가지고 빠니까 딱 다 나오네. 아.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후벼가지고. 대사가 안 나오고 먹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게 맛이. 아. 좋아. 아, 좋다.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나 홀로 집에서 대게를 먹고 있네. 내 불 돈 어디 갔니? 짜지 않고 살 수율도 좋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네요. 이게 진짜 제가 울진에서 박달대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흡사합니다. 네. 살 수율도 꽉 차고 또 짠맛도 좀 덜하고 담백하고 정말로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어우.
좀 아쉽다면 한 가지 아쉽다면 제가 집에 쌀을 구비를 안 해놔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리지 못한 이 부분 아 게딱지에다가 밥 해가지고 먹는 거 좀 보고 싶으셨던 분들 아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